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역사 여행지에 나와 있는 정정우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오늘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저희 동반자, 제주 문화관광 해설사 문경미 해설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그러게 말이죠. 와, 이거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이 여름하면 또 이제 제주하면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삼양동인데, 삼양하면 검은 모래 해변, 크, 멋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삼양동 하면은 검은 모래 해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빠지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뭐 맛집도 많고 예. 가볼 곳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 삼양동 선사 선사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야, 예. 그렇군요. 아니, 잠깐만.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 선생님께서 여길 꼭 가봐야 된다,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예, 해변에서 여기 2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이제 외부 전시관이라고 이렇게 꾸몄는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일대에 이런 원형 주거지가 한 236개, 그러니까 230여 개가 발굴되었어요. 아니, 이 동그라미가 주거지였다고요? 예,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그란 원형이 집인데 이 중간에 동글동글한 중앙에 구멍이 두개 있잖아요. 구멍 있어요. 예, 이것은 제주도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송곳리형 집자리라고 하는 유적. 그것이 전파돼서 여기 이 섬까지 온 거예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예, 구멍이네 볼 텐데 지토였군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대, 네. 동서로 1.5km, 남북으로 600m 정도가 이 일대를 다 해서 보니까 이런 집자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집자리 유적이 나온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야,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 이제 어디로 좀 가보면 더 재미날까요? 지금 여기 원형만 보이잖아요. 네. 보인 거를 위에 어떻게 그러면 지붕을 얹었는지를 재현한 곳을 봐야 되겠죠. 야. 그래서 그쪽으로, 저 뒤쪽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 이런 곳이 예. 있었구나. 많은 분들이 좀이 삼양동에 이런 곳이다라는 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요. 오히려. 제주분이나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곳이 또 여긴데, 이제부터는 이 방송 이후로는 아마 많이 관심을 갖게 그렇구나. 아, 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아, 저기 그리고, 움막 있는데 보니까. 아니요, 움막보단 이것을 보고 가셔야 아, 잠깐만. 돌 아니에요, 이거? 돼요. 예, 돌로 보이시지만, 아까 우리가 생활, 주거, 삶의 현장이라면, 네. 이거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 문화의 현장입니다. 잠깐만, 이거 어릴 때그 만화책에서 봤던 고인돌 아니에요, 고인돌? 맞습니다. 고인돌인데 이것은 이 일대에 저쪽에 여기가 삼양인데 저쪽 위에 도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고인돌이 이렇게 예, 생겼다. 그래서 야. 이것을 봐서 이렇게 큰 무덤을 한 사람이 좀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무덤의 이 크기와 또 상징 권력이 예, 있으니까. 있을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야. 이 삼양동 선사 유적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네. 또 권력 구조층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오. 왼쪽으로 보이는 네. 저곳은 움집이 여러 동이 있는데 아주 큰 움집이잖아요. 예, 네. 저거는 이제 부족장의 집이 아닐까라고 야. 생각을 하죠. 요즘에 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큰 집에 살듯이. 대저택. 예. 그 당시, 여기에 이 문화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기원 전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후기, 그거와 맞물린 시대의 이 마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공동생활을 했고 네. 공동체를 갖고 있었지만 또 권력 구조도 있었다 하는 걸 야, 보여줍니다. 그러고 이런 보니까 다 후보에서도. 이렇게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좀 작은데 유독 큰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운막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움막같이 원두막 같죠. 네네. 지금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다리가 이게 떠 몇, 있네요, 떠 보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이 200여 개 넘는 그집 구조에서도 이렇게 몇개안 보이는 야. 구조인데 이건 좀 특별한
특별한 양식으로 뭔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뭔가 좀 더 이제 보관을 용이하기 예, 위해서 예, 지면을 위에 떴어요. 예, 습기를 또 막고 그렇군요. 또 해충의 피해도 없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건조한 그 곡식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저장하고 좋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예, 예, 예.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짧다 보니까 이 재미난 이야기를 담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자, 하지만 나머지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저희는 다음 역사 여행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정종훈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 삼형동 유적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네요. 네. 보니까. 아니, 김성욱 씨는 어디 저 가보셨습니까? 아, 안 그래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삼양 해수욕장에는 예, 막 가면서 예.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못 가봤네요. 접작벽국만 들어가셨구나, 거기에. 네. 그 근처에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제주의 역사를 네.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아, 좀 반성하게 되고 꼭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 삼형동 유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